안녕하세요. 원래 디트로이트 기획할 때 제가 발제하는 게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중앙정부 정책은 많이 했지만, 또 서울시의 정책을 자세하게 이제 보는 데는 사실 분량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이제 기조발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러지 말고,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이제 실시간에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동안의 기초부 서버를 한 걸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여기 제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뭐 의견을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의견을 주셔도 좋고, 참 그 10년을 설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2004년에 설립돼서 내년에 10년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기로는 시장님께 따라서 크게 네 시기로 나눠지고, 그동안에 한 4개 정도의 재단 발전 전략이 나왔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지금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이라고 해서 12년 9월에 나왔으니까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임무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업 영역의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정책이 이제 문화유산하고 문화예술하고 문화산업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이 창작이통 향유 되는 어떤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자체들 중에서는 뭐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좀 약간 의외의 상황이긴 했지만, 경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까지 포괄을 해서 그 문화재단이 굉장히 다양한 정책 영역들을 흡수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재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문화예술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이 계속 포지셔닝을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화유산이나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분야를 다 합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예술정책, 서울시의 예술정책이 이제 문화예술 개혁하고 이제 관련을 가질 텐데, 이제 재단의 경우에는 주로 지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문화계에 영향을 주고, 또 소비에 대한 영향도 시민문화형수 사업을 통해서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문화적 가치라고 해서 예술을 이제 그 자체의 어떤 가치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예술정책의 가장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표 2에서 보면 1번에서 이제 9번 정도까지 영역을 나눴을 때, 예전에 아트카운트는 이제 1번 영역에 가장 이제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또는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이라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이제 문화의 힘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사회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정책 영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단의 어떤 역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9개의 정책 영역에서 그동안 얼마나 확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정책 영역별 예산 추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너무 복잡해서요. 그 이후에 제가 또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문화예술에 가진 사회적 가치 영역 중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역할이 이제 확대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더 많이 확대해야 될지 라고 하는 게 또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이 그동안에 그 예술의 산업화, 예술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관련된 정책을
안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한동안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있는데 이런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어떤 크게 두 가지 질문, 즉 문화유산이나 아니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까지 문화재단에서 더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여전히 문화예술 중심으로 앞으로 10년도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문화가 다시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영역 쪽에 더 강조점을 둘 건지,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역할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가치 부분을 더 확대해서 사업 역량을 늘려야 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울문화재단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를 봤을 때 그동안에 문화예술계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었는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뭐 어떻게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연구할 때 늘 느끼는 당혹스러움이지만 서울의 문화예술이 몇 명인지를 사실 알 수가 없고 또 장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직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원을 잘 하고 있는지 부분이 늘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국내 문화예술기관 단체 중에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데는 한 2,241개 정도 됩니다. 이 수치에는 이제 국공립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그거 가려내려고 생각했더니 한 며칠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전문예술법인이 한 175개, 또 사회적 기업 57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러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라고 하는 모집단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울에서는 전시와 공연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하는 문예연감에 따르면은 지금 전시는 한 7,000건 정도, 전시 공연에, 그 다음에 공연은 한 5,000건입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기 때문에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의 절반 정도가 사실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전시와 공연의 보급이라고 하는 게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건지, 그리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지원 건수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공연이나 전시의 약 20%를 재단이 어쨌든 이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문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지면서 지자체의 매칭 예산이 늘어나서 저희가 분석해보고 몰랐던 거는 2009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재단의 경영이나 아니면 사업이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산 2%를 천명했고 늘어나는 만큼 또 서울시도 매칭을 해야 된다면 그 정부의 예술 정책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 이렇게 봤을 때 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영역하고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영역하고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지원 영역 부분이 기준면에서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게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거 2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문화가 가진 순수한 가치를 지원하는 영역하고 사회적 가치 영역하고 경제적 가치 영역의 예산 추이를 보고 또 사업 수익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예술을 지원하는 영역은 정체되거나 지금 이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뭐 문화예술 교육기나 아니면 지역 재생과 관련된 정책은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예산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면 참 좋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 그에 비례하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용역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같은 파일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바라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의 관계를 봤을 때 향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을 보면은 이제는 창작을 지원하는 영역을 향유 영역이 이제 넘어선 이제 그런 기점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중앙정부의 지원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보통 이제 신인문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화예술 지원을 받는 게 하고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제 재단 내부에서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사실은 같은 공통된 부분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인문화 향유는 이제 시민들이 예술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좀 더 쉽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술 지원을 받는 그러한 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의 단체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문화 향유가 커진다고 해서 기존의 예술 지원 정책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파일을 다른 종류의 예술가 분들이 나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별도의 가치상의 체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민문화 향유 사업은 문화예술인이 4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4개사이고 어떤 경우에도 위탁 사업자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이제 이랬을 경우에 그 결국은 재단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이 대부분 무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문화는 무료 듣고 공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확산되지 않나. 그래서 민간에서 예술단체들이 지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입장 조직을 받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과연 재단이 공급자 역할, 특히 무료 공연을 많이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전시나 공연이 20%를 지원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충격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봤을 때 그 65세 이상 고령자가 재단이 10년 전에 비해서 약 8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향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또 서울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지금 148만 명 정도여서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는 사실 문화를 향유하는 서울 시민 모집단에서는 가장 큰 어떤 집단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그 모집단을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미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의 사업들이 그 젊은 층에게는 호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연세를 드신 분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싶었고요. 특히 이제 서울 서베이에서 2013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그 주말이나 휴일에 문화예술 관람을 하는 비율이 21.4%니까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숫자에는 영화 관람을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거죠. 특히 그 뭐 서울 축제나 문화시설 방문 경험률의 퍼센트는 좀 높은 편이지만 보니까 연극은 2005년에 비해서
0.7회에서 0.25회, 전시회를 보는 것은 0.32회에서 0.18회로,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존의 이제 공연이나 전시 중에서 일부만이 향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서울 시민의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져서 그러면 문화예술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아직은 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문화 향유가 떨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순수예술과 관련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경영기관이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이고 서울에는 7개, 6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있는데 보면은 재단이 기초문화재단하고의 관계가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으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문건화가 필요한가, 한다면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의 시작단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이 있어야 이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또 재원, 또 인력의 한계를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재단의 예산 분석을 해서 보니까 재단이 국제적인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보면은 이제 전체 경영 규모는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거의 정체 추세이긴 한데 보면은 서울시 출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재단에서는 고유사업하고 위탁사업 했을 때 위탁사업이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 늘리면 이게 더 넘어서겠죠. 그러면 재단은 서울시의 역할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보셨겠지만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내려보낼 때 자율편성권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주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뽑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즉 서울문화재단이 경영을 자율적, 주도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예산을 받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예산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예산이 지금은 6대 4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더 커질 경우에 서울의 특수성을 어떻게 기획 과정에서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정구조에서 위탁사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고용방식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사업계약직이 늘어나서 지금 전체 한 125명 중에서 28%에 달하는 인력, 거의 30%에 달하는 인력이 이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되게 큰데요. 특히 재단이 이렇게 사업, 위탁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인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상비 지출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을 헐어서 써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 재산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이러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업에서의 자율적인 기획 여지를 확보하고 하면서 해야 지금 서울문화재단의 거는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사실 현재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망이나 정책 환경의 변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단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어떤 경영상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로운 돌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